받는다는데요? 또요? 매달 연금을 받는다던데요. 매달 연금을요? 믿기 힘든 연금 경품 롯데하이마트 전국 동시 세일. 행복한 가격, 즐거운 혜택. 하이마트로 가요. 카리스마 페로 보디 프렌드. 평창의 눈이 말합니다. 평창의 바람이 말합니다. 전 세계의 시선이 평창을 향합니다. 평창, 당신이 평창입니다. 하야! 보라, 이것이 불맛이다. 라면이 아니다. 불짬뽕이다. 팔도 불짬뽕. 색다른 즐거움. 팔도! 잇몸 건강을 위한 세 가지. 양치자라고, 치과도 다니고, 하나 더. 인사돌 플러스. 염증에도 좋고, 들뜬 느낌도 꽉 잡아주니까요. 잇몸 건강에 인사돌 플러스. 써본 후의 차이요? 직접 느껴보세요. 김정남 살해 사건 용의자 가운데 5명이 북한 국적자로 밝혀졌습니다. 이미 검거된 리정철을 제외한 나머지 4명은 범행 당일 말레이시아를 떠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말레이시아 경찰은 김정남이 독극물로 숨졌지만 그 종류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시신은 유족이 우선 인수해 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특검에 나와 19시간 동안 조사를 받고 귀가했습니다. 특검은 국정농단 사태를 묵인 방조한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혐의로 우 전 수석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박 대통령 측이 탄핵심판 최종 변론 날짜를 3월 2일이나 3일로 미뤄달라고 헌법재판소에 요청했습니다. 시일을 늦추려는 의도가 뭔지, 또 대면 조사와 최후 진술은 어떻게 되는 건지 분석합니다. 배우 김민희 씨가 베를린 영화제에서 여우 주연상을 받았습니다. 국내 여배우의 베를린 영화제 수상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제가 지금 느끼는 이 기쁨은 This award that I receive here and this happiness that I feel. 진정하고 사랑합니다. 8살 난 의붓아들을 옷걸이 등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20대 계모가 경찰에 긴급 체포됐습니다. 자신이 낳은 친딸을 괴롭혔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사단법인 대한노인회가 업체로부터 돈을 받고 이른바 떴다방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무료 공연을 보여준다며 노인들을 초청해 업체들의 상품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는 현장을 고발합니다. 수소, 우주의 75%. 그 무한한 수소로 자동차를 달리게 하다. 현대자동차. 휴일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 8시 뉴스는 김정남 살해 사건 수사 속보로 시작합니다. 말레이시아 경찰이 이번 사건에 연루된 북한 국적 용의자가 모두 5명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직접 언급하진 않았지만 사건 배후가 사실상 북한이란 점을 밝힌 겁니다. 남성 용의자 가운데 붙잡힌 리정철을 뺀 나머지 4명은 사건 당일 말레이시아를 떠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쿠알라룸푸르에서 김수영 기자입니다. 말레이시아 경찰이 오늘 오후 김정남 암살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고 신원이 확인된 남성 용의자 5명이 북한 국적이라고 밝혔습니다. 그제 체포된 리정철 외에 북한 국적 남성 용의자가 4명이 더 있다고 밝혔습니다. 언론 보도와 달리 남성 용의자가 5명으로 1명 더 있는 겁니다. 하지만 리정철 외에 4명 모두 사건 당일인 13일 출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들은 각각 다른 날짜에 말레이시아에 입국했습니다. 외교 여권 소지자는 없었습니다. The four suspects are holding a normal passport. It's not a diplomatic passport. 경찰은 이들 외에 북한 국적의 리지우 등 다른 북한인 3명을 사건 연루자로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건 배후가 북한이냐는 질문엔 말레이시아 경찰은 직접적인 언급은 피한 채 북한 국적이라는 것만 강조했습니다. They are North Korean. They are the four suspects are from North Korea. The other facts yet is under police investigation. We are looking into it. 말레이시아 경찰은 앞으로 수사 방향에 대해 정치적인 것에는 관심이 없다며 사건 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쿠알라룸푸르에서 SBS 김수영입니다. 네, 들으신 대로 북한 국적 용의자 4명은 범행 직후 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곧바로 말레이시아를 빠져나갔습니다. 현지 경찰이 인터폴과 공조해서 4명을 쫓고 있지만 이미 북한으로 돌아갔다면 신병 확보는 어려워 보입니다. 계속해서 정영태 기자입니다. 당초 알려진 대로 지난 13일 쿠알라룸푸르 공항에서 여성 2명이 김정남에게 접근해 얼굴에 독극물을 뿌렸다고 말레이시아 경찰은 밝혔습니다. Head swab or head swipe his face with a liquid and that he was feeling dizzy. 여성 2명 뒤엔 암살 현장을 지켜보는 또 다른 남성들이 있었습니다. 남성들 가운데 4명은 김정남이 쓰러지는 것을 확인한 뒤 다른 나라로 향하는 비행기에 탑승해 달아났습니다. 범행 직후 화장실에서 옷을 갈아입었다는 현지 보도가 나왔습니다. 달아난 4명은 33살 리지형과 34살 홍송학, 55살 오종길과 57살 리재남 등 북한 국적의 30대와 50대 남성입니다. 말레이시아 경찰은 4명을 추적하기 위해 인터폴에 국제 공조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느 나라로 갔는지는 밝히지 않았지만 신병을 직접 확보하기 위해 인접 국가들과 협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사망자가 김정남이라는 점을 공식 확인해달라는 질문엔 아직까진 여권상 이름인 김철이라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We hold that the fact is to the fact now. He is Kim Chol. 김정남이라는 점을 최종 확인하기 위해선 가족의 직접 확인과 DNA 대조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SBS 정영태입니다. 네, 말레이시아 경찰은 이번 사건의 열쇠를 풀 핵심 인물로 붙잡힌 리정철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과학과 약학을 전공한 리정철이 직접 독극물을 만드는 데 관여했을 가능성이 큰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현지에서 임상범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리정철이 북한의 대학에서 과학과 약학을 전공했고 인도의 한 연구소와 말레이시아의 제약회사에서 일한 적이 있다고 현지 언론들이 전했습니다. 인도 연구소에서 함께 지냈던 한 동료는 리정철이 화학자로 폭발물이나 독극물을 합성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리정철과 같은 영문 이름을 쓰는 페이스북 계정에서도 김일성대 출신이라는 소개와 함께 과학 실험실로 보이는 곳에 서 있는 남성의 사진이 발견됐습니다. 다만 이 남성이 이번에 검거된 리정철과 동일인인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 경찰도 리정철이 말레이시아에서 일한 적이 있다고 확인했지만 제약업체가 아닌 IT 업체였습니다. Entered Malaysia 6th of August 2016. Occupation IT department of one of the company. In Jalan Tun Razak, Ceras, Kuala Lumpur. 말레이시아 경찰은 리정철이 독극물 제조에 관여했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의혹처럼 그가 화학자가 맞다면 독극물의 종류를 파악하기 힘들도록 여러 화학물질을 섞어 제조했을 수 있습니다. 자취를 감춘 북한 국적 용의자들과 체포된 여성 2명의 행적을 밝히는 것도 리정철의 입에 달려 있습니다. 현지에선 해외 공작을 담당하는 북한 정찰총국 소속 특수요원이라는 보도까지 나오고 있어 말레이시아 경찰이 리정철의 입을 열 수 있을지 이번 수사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쿠알라룸푸르에서 SBS 임상범입니다. 네, 쿠알라룸푸르는 우리와 시차가 1시간입니다. 그럼 현지에서 취재하고 있는 임상범 특파원 연결해서 수사 진행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자, 임상범 특파원, 오늘 말레이시아 경찰 발표를 현장에서 직접 들었을 텐데 현지에서도 좀 북한의 소행으로 보는 분위기인가요? 네, 오늘 기자회견장에서 쏟아진 질문의 핵심은 그래서 과연 이번 사건이 북한의 소행이 맞느냐, 바로 그 질문이었습니다. 거듭된 질문에 말레이시아 경찰은 지금 현재 확실한 것은 주요 용의자들이 북한 국적자라는 사실뿐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북한 국적이라는 표현을 여러 차례 강조한 것으로 미뤄서 말레이시아 경찰이 이번 사건의 배후에 북한이 있다는 합리적인 의심을 하고 있다는 그런 분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북한 대사관 역시 오늘 경찰 발표를 유심히 지켜봤을 텐데 뭐 지금까지 나온 공식 반응이 있습니까? 네, 아직 북한 대사관은 공식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장에서도 혹시 북한 관계자들이 참석하지 않았을까 수시로 살펴봤었는데요.
회견 진행 내내 이의제기나 소란을 피운 사람이 없었던 걸로 미뤄서 북한 관계자들은 참석하지 않았던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지난번 리정철 검거 때와 마찬가지로 북한이 기습적으로 반응을 내놓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저도 방송이 끝나는 대로 북한 대사관 쪽으로 가볼 생각입니다. 네, 새로운 내용 나오는 대로 전해주시고 여기서 궁금한 점 하나가 자 다른 용의자 4명은 곧바로 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빠져나갔는데 왜 리정철은 계속 말레이시아에 머물다가 붙잡힌 거죠? 네, 다른 용의자들이 모두 떠났는데 리정철 혼자 남은 것으로 미뤄서 리정철은 애초에 떠날 생각이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갑자기 사라지면 오히려 의심을 받을 수 있다는 계산을 했을 수도 있고 애초에 리정철이 주연이 아닌 조력자 수준에 불과했을 거라는 추론도 가능한 대목입니다. 아무튼 주요한 용의자들이 모두 사라진 마당에 말레이시아 경찰은 독극물의 흔적이 남아있는 검거된 여성의 장갑을 찾는 데 주력하는 등 물적 증거 확보에 상당한 공을 들일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쿠알라룸푸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지금까지 나온 내용을 종합해봤을 때 결국 북한이 이번 사건의 배후인지 확인하기 위해선 김정남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혀야 합니다. 말레이시아 경찰은 김정남이 독극물 때문에 숨진 건 맞지만 그 종류는 아직 알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세현 기자입니다. 눈을 감은 채 핏기 없이 축 늘어진 김정남. 지난 13일 피습 직후 병원으로 이송되기 전 모습입니다. 반팔 셔츠와 청바지 차림의 김정남에게선 특별한 외상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실제로 부검을 진행한 말레이시아 경찰은 흉기나 둔기 등에 의한 외상이 아닌 독극물에 중독돼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목 등에서도 바늘 자국이 발견되지 않은 점 등을 볼 때 여성 용의자 두 명이 독침이 아닌 독극물 스프레이를 김정남의 얼굴에 분사해 살해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Unidentified woman had swept or has wiped his face with a liquid and that he was feeling dizzy. 말레이시아 경찰은 체포된 리정철이 독극물을 제조해 여성 용의자들에게 전달했을 가능성을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말레이시아 경찰은 그러나 아직 분석 작업이 진행 중이라며 구체적인 독극물 종류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수브라마니안 말레이시아 보건장관도 대개 분석 작업이 끝나는 데까지는 2주일가량 걸린다고 밝혀 정확한 사인을 파악한 데까지는 시간이 좀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SBS 한세현입니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김정남의 시신 인도 우선권을 북한 당국이 아닌 가족에게 주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렇다면 아들 김한솔을 비롯해 마카오에 있는 가족들이 언제 움직이느냐가 이제 가장 큰 관심입니다. 지난해 말까지 김정남 가족이 살았던 마카오의 마지막 거처를 최선호 기자가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마카오 중심부 로드리게스 거리에 9층짜리 주상복합 아파트 부호 화원. 지난해 12월까지 김정남 가족이 목격됐던 마지막 거처입니다. 한 동짜리 낡은 아파트인데도 사방으로 큰 출입구만 5개가 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마카오 경찰총국 바로 옆입니다. 그만큼 안전에 신경 썼다는 얘기입니다. 지난 2013년 말 장성택 처형 이후 딸 학교 옆 아파트를 나와 은밀하게 옮긴 곳입니다. 김정남. 아, 우리도 마예요. 오늘 말레이시아 경찰이 시신인도 우선권을 북한 당국이 아닌 유족에게 주겠다고 함으로써 아들 김한솔 등 마카오의 가족들은 일단 한숨 돌린 상황입니다. Priority is to be given to the next of kin. That is the family, the closest family members. 하지만 유족이 직접 찾아와야만 시신을 내주겠다는 발표 내용이라 마카오에서 DNA 검사 결과를 보내는 방식은 어려워졌습니다. 안전에 대한 우려는 여전하지만 중국과 마카오 당국의 보호 아래 김한솔의 말레이시아 행이 빨라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김한솔 등이 말레이시아로 직접 날아갈지 아니면 법적 대리인을 통해 관심이 식을 때까지 시신 장기 보관을 요청할지 가족들의 선택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마카오에서 SBS 최선호입니다. 그동안 공식 입장을 자제해왔던 우리 정부도 이번 사건의 배후를 북한 정권으로 규정했습니다. 반인륜적이고
잔악한 범죄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우리 정부 발표는 김웅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말레이시아 경찰의 중간 수사 결과 발표 직후 정부는 예정에 없던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사건의 배후를 북한 정권으로 본다며 반인륜적이고 잔악한 범죄 행위로 규정했습니다. 북한이 반인륜적 범죄와 테러 행위를 자행해 왔다는 점에서 우리와 국제사회는 무모하고 잔악한 이번 사건을 심각한 우려와 함께 예의주시하고 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도 김정남 사건을 계기로 북한 정권의 인권 침해 책임성을 조명하겠다며 국제사회에서 이 문제를 공론화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실제로 국제사회의 공조가 강화될 경우 이번 사건으로 곤혹스러워하고 있는 중국과 북한의 관계에도 또 다른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여전히 북한을 우호적인 이웃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관영 매체들까지 북한이 중국의 이익을 갉아먹고 있다고 비판하는 등 냉기류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특히 어제 중국 상무부가 북한 석탄 수입 금지 조치를 내린 것도 이런 불쾌감의 표현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정남의 가족들을 보호하고 있는 중국이 유족들이 원하고 있는 시신 인수 과정에 어떤 방식으로 행동할지가 향후 북중 관계를 가늠할 시금석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SBS 김웅수입니다. 네, 지금부터는 특검 수사 소식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재용 삼성 부회장을 전격 구속한 특검이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해서도 승부수를 띄웠습니다. 19시간 동안 조사한 내용을 토대로 조금 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어떤 혐의를 적용했는지 윤나라 기자가 설명하겠습니다. 어제 소환된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게 특검이 적용한 혐의는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특별감찰관법 위반, 국회 청문회 불출석 등 네 가지입니다. 19시간 동안의 소환조사 내용도 다양하고 방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먼저 정권의 비협조적이라는 이유로 지난해 문체부 인사에 개입해 국과장 5명을 좌천시켰다는 혐의를 조사했습니다. 또 최순실 씨 국정농단을 묵인하고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감찰을 오히려 막았다는 혐의도 캐물었습니다. 특검은 2015년 10월 미루와 K스포츠재단 설립 추진 당시부터 우 전 수석이 최순실 씨를 알고 있었다는 관계자의 진술을 들어 추궁했습니다. 민정수석 자리 있으시면서 국정농단을 몰랐다는 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자, 갈게요. 자. 특히 최 씨의 국정농단 조사를 진행하던 특별감찰관실을 해체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심어둔 사람을 통해 감찰 정보를 빼돌렸는지도 조사했습니다. 그동안 우 전 수석에 대해선 여러 검사가 혐의를 나눠 맡아 수사를 진행해왔습니다. 특검은 이런 여러 혐의 가운데 범죄 혐의를 소명할 수 있는 카드를 찾아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달 말로 1차 수사 기한이 끝나기 때문에 시간을 끌지 않고 바로 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보입니다. SBS 윤나라입니다. 특검은 또 이재용 부회장을 오늘도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현장 취재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민경호 기자. 네, 특검 사무실에 나와 있습니다. 네, 이 부회장이 이틀 연속 나온 건데 오늘은 취재진에게 좀 한 말이 있나요? 이 부회장은 오늘 오전부터 특검에 나왔는데요. 어제와 마찬가지로 취재진의 질문엔 아무런 대답이 없었습니다. 비급병 환자들한테 그렇게 협상하시면서 최순실 씨한테 한마디도 못한 게 무슨 일입니까? 수의 대신 검은 코트, 가슴에는 수영자 번호, 양팔에는 포승줄. 겉모습도 어제와 마찬가지였습니다. 이후 지금까지 10시간 넘게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 부회장은 여전히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검은 오늘도 자정 전에 조사를 마무리하고 구치소로 돌려보낼 계획입니다. 네, 계속 혐의를 부인을 하고 있다면 굳이 이틀 연속 주말 내내 부르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이재용 부회장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특검으로선 대통령 대면 조사에 대비한 사전 조사의 성격이 강합니다. 대통령 독대 당시 어떤 얘기가 오고 갔는지를 집중 추궁해 이 최순실 씨 지원에 박 대통령이 어떻게 개입했는지를 확인하겠다는 건데요. 결국 대통령 대면 조사가 이루어진다면 이 부회장의 진술에 따라 특검의 전략과 전술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특검 사무실에서 SBS 민경호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이번 주 금요일인 24일 탄핵 심판 최종 변론을 하겠다고 이미 밝혔는데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최종 변론을 3월 초로 연기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또 대통령이 헌재에 나와서 최후 진술만 하고 질문은 받지 않아도 되는지도 물었습니다. 박하정 기자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지난 변론 기일에서 헌재가 최종 변론 날짜를 오는 24일로 제시하자 바로 반발했습니다. 충분한 심리를 통해서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되는데 헌재가 시간에 쫓겨서 너무 성급하게 변론 종기를 잡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측은 3월 2일이나 3일에 최종 변론을 하자는 의견을 헌재에 제출했습니다. 추가로 증인을 신문하거나 이른바 고영태 녹음 파일을 검증하려면 적어도 일주일이 더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재판부가 직권으로 증인 채택을 취소했던 WK 전 이사 고영태 씨를 다시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또 재판부가 심판정에서 직접 들어볼 필요는 없다고 판단한 녹음 파일에 대해서도 14개는 꼭 들어봐야 한다며 다시 검증을 신청했습니다. 이와 함께 대통령이 헌재에 나와 최후 진술만 하고 국회나 재판부 측 질문을 받지 않을 수 있는지 헌재 의견을 밝혀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미 헌재는 그제 대통령 측의 이런 주장에 대해 국회나 재판부 질문을 모두 받아야 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대통령 측이 추가 증인과 증거 신청, 대통령 직접 출석 등 모든 카드를 내놓으며 막판 총력 대응에 나선 데 대해 헌재가 어떻게 대응할지 내일 변론에서 결정합니다. SBS 박하정입니다. 네, 법조팀 이한석 기자와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박근혜 대통령 측이 3월 2일이나 3일로 최종 변론을 연기하자고 하는 그 배경, 이유가 뭔가요? 네, 이정미 헌재 소장 권한대행의 퇴임일이 3월 13일이거든요. 그렇죠. 13일 이후로 탄핵 심판 결정을 미뤄보겠다는 전략으로 보이고요. 그러니까 탄핵 심판 날짜가 미뤄진다라는 뜻은 이정미 대행이 다른 재판관들과 함께 표결에 참여하지 못할 수도 있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에 재판관 숫자가 줄어든다라는 건 탄핵 기각을 원하는 박 대통령 측 입장에서는 더 없는 호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8인 체제잖아요. 그렇죠. 8인 재판관 체제에서 2명이 기각을 원한다고 하더라도 6명이 인용을 하면 탄핵은 인용됩니다. 하지만 7인 재판관 체제에서는 2명이 기각하면 탄핵 기각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7인 재판관 체제에서는 또 한 명의 재판관이 심리를 안 하거나 못하게 되면 심리가 안 되거나 선고가 불가능해집니다. 그 헌재법상 7인 재판관 이상일 경우에만 심리가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럼 좀 더 꼼꼼히 따져보면 만약에 대통령 측 주장대로 3월 2일이나 3일 이렇게 최종 변론기일이 연기가 되면 3월 13일 이전 선고하는 건 아예 불가능한 건가요? 뭐 원칙적으로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3월 2일이나 3일 날 최종 변론을 한다고 하면 네. 13일까지는 열흘 정도의 시간이 남잖아요. 열흘 동안 평일을 열든 뭐 물리적으로는 크게 어려움은 없어 보입니다. 네. 여기다가 이정미 재판관이 13일 날 퇴임을 하지만 평일을 13일 이전에 열고 본인의 의사를 밝히고 나간다고 하면 선고는 다소 늦어질 수 있겠지만 8인 시스템은 무너지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문제는 변수입니다. 박 대통령 측에서 추가 카드를 제시할 경우인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3월 2일이나 3일 날 최후 변론을 하고 갑자기 박 대통령 측에서 최후 진술을 하겠다고 요구할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탄핵 심판의 당사자가 박근혜 대통령이잖아요. 박 대통령이 최후 진술을 하겠다라는 걸 헌재에서 거부할 수 있는 명분이 없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걸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상황에서 박 대통령 측에서 헌재 심판을 좀 늦춰보겠다는 전략의 일환으로 본다면 이런 시나리오도 불가능해 보이진 않습니다. 자, 헌재가 내일 그러면 최종 입장을 밝힌다고 하던데 뭐 어떤 내용이 담길 걸로 보세요? 헌재는 이미 최종 변론 기일을 24일로 못을 박은 그렇죠. 상태입니다. 여기에 박한철 전임 소장이 3월 13일 이전에 결론을 내야 된다라고 밝혔기 때문에 어느 정도 헌재 재판관 내부에서는 공감대를 갖고 있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그 얘기는 13일 이전에 결론을 내겠다라는 건 일종의 헌재의 가이드라인이다. 그렇다면 13일 이전에 선고하기 위해서 기일이나 그 밖에 평의 날짜들도 어느 정도 일정표를 만들어 놓을 가능성이 대단히 큽니다. 그렇다면 내일 변론 기일을 연다고 하더라도 변론 기일 날짜에서 이 대통령 최종 변론 날짜를 2월 말을 넘기지 않을 가능성이 크고 또 대통령 측에서 최후 진술을 요구한다면 최후 진술 날짜를 못 박아라 이렇게 요구할 가능성도 대단히 높은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영화배우 김민희 씨가 세계 3대 영화제 가운데 하나인 베를린 영화제에서 여우주연상을 받았습니다. 홍상수 감독이 만든 이번 영화에서 김민희 씨는 유부남 영화감독과 사랑에 빠진 여배우 역할을 연기했습니다. 류란 기자입니다. For Best Actress goes to 김민희.
for On the Beach at Night Alone. 수상자로 불린 김민희 씨는 홍상수 감독의 19번째 장편 영화 밤의 해변에서 혼자의 여주인공 영희를 맡아 열연했습니다. 유부남 영화감독과 불륜의 사랑에 빠진 여배우가 삶과 사랑에 대해 번민하는 내용으로 눈을 뗄 수 없었다. 새로운 차원의 예술적 연기라는 극찬을 받았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국내 배우가 칸, 베니스, 베를린, 이른바 3대 국제 영화제에서 여우주연상을 받은 건 2007년 영화 미량의 전도연 이후 10년 만입니다. 잡지와 CF 모델로 먼저 이름을 알린 김민희 씨는 드라마와 영화를 통해 변화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2012년 영화 화차로 9일 영화상 여우주연상을, 2013년엔 연애의 온도로 백상예술대상 최우수 연기상을 수상했습니다. 지난해 불륜설이 불거진 이후 홍상수 감독과 공식 석상에 함께 모습을 드러낸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제가 지금 느끼는 이 기쁨은 This award that I receive here and this happiness that I feel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베를린 영화제 최고 영예인 황금공상은 헝가리의 여성 감독 일디코 에네디의 온 바디 앤 소울이 수상했으며 국내 문창용 감독의 영화 앙뚜도 성장 영화 부문 그랑프리를 수상했습니다. SBS 유란입니다. 네, 영화 담당하는 곽사근 기자와 남은 궁금증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 영화가 유부남 감독과 여배우의 사랑 이야기라는 점에서 실제 홍 감독과 김민희 씨의 이야기가 아니냐 궁금증이 많거든요. 네, 현지 그 베를린 영화제 간담회장에서도 그런 질문이 나왔습니다. 네. 먼저 홍상수 감독 답변 먼저 들어보시죠. Accidentally, I am using more of my own materials, so I can tell you that I never intended to be them to be autobiographical. 영화에 자신의 경험이 녹아있고 김민희 씨와 의견 교환도 많이 했다. 하지만 자전적 영화라거나 뭐 실화 영화로 받아들이지 말아달라. 그 정도 취지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수사의 계기로 김민희 씨나 홍상수 감독이 다시 국내 활동을 시작하는 게 아니느냐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거든요. 사실 그 사생활 논란이 불거진 뒤에도 홍상수 감독은 지난해 새로운 영화도 개봉을 했고요. 꾸준히 네네. 활동을 해오고 있긴 합니다. 다만 김민희 씨는 좀 다르죠. 예, 앞으로도 김민희 씨의 국내 활동은 대중의 여론에 따라서 조금 변수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지난해 칸에서 홍상수 감독과 촬영했지만 아직 개봉하지 않은 영화도 있고요. 또 현재도 새로운 작품을 찍고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어서 네. 이 당분간 김민희 씨가 홍상수 감독의 페르소나로서 활동할 가능성은 계속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네, 곽상은 기자 잘 들었습니다. 8살 난 의붓아들을 옷걸이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20대 계모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자신이 낳은 친딸을 괴롭혔다는 게 그 이유였습니다. 김기태 기자입니다. 어제 오후 2시 40분쯤 경기 안산의 한 오피스텔에서 8살 이모군이 정신을 잃었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습니다. 이군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7시간 만에 숨졌습니다. 사인은 복강 내 과다출혈, 가슴과 다리 등에서도 멍자국이 발견되자 의료진은 학대를 의심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이군의 계모인 29살 김모 씨는 아이가 여동생을 자꾸 괴롭혀 옷걸이로 몇 차례 때렸는데 갑자기 의식을 잃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옷걸이로 몇 대 때렸는데 애가 죽었냐 이제 그런 의심이 들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지금. 범행 당시 이 집안에는 김 씨와 숨진 아이만 있었고 남편은 집을 비웠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업주부인 김 씨는 3년 전 재혼했는데 이군은 남편과 전처 사이의 아이고 이군이 때렸다는 아이는 친딸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군이 평소에도 학대를 당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여기에서 엎어져서 이가 깨졌다고도 하는데 그것도 학대였던 것 같다. 화상은 입어서 사진 찍어서 이 친구한테 사진을 보내준 거예요. 경찰은 계모 김 씨를 긴급 체포하고 내일 국과수에 이군의 부검을 의뢰할 예정입니다. SBS 김기태입니다. 오늘 새벽 경남 창원에서 술에 취한 20대 여대생이 도로 위에 누워 잠이 들었다가 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경찰은 사고를 낸 택시기사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새벽 4시 9분쯤 경남 창원시 마산 회원구의 한 도로에서
대학생인 20살 최모 씨가 택시에 치여 숨졌습니다. 그런데 택시 앞부분이 멀쩡합니다. 경찰은 사고 당시 최 씨가 술에 취해 편도 4차선 도로 1차로 위에 누워 잠이 들었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택시가 주행하는데 4차선 1차선 음상에서 누워 계셨다는 것만 알고 있어요. 일단은 뭐 저희들이 순찰이 마치고 아마 돌아가는 과정이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여성 승객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택시기사 55살 A씨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A씨는 어제 새벽 3시 40분쯤 승객인 26살 여성이 술에 취해 깨어나지 않자 전남 목포시의 한 공장 인근 공터로 데려가 성폭행하고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는 시신을 그대로 버려두고 달아났다가 주변 CCTV를 분석한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서울 학원가를 돌며 절도행각을 벌인 혐의로 53살 이모 씨가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12월부터 모두 12차례에 걸쳐 노트북 등 모두 600여만 원어치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SBS 김정우입니다. 서울 명동의 한 특급 호텔 주차장입니다. 낡은 여행용 가방들이 쌓여 있고 입던 옷과 신발들도 여기저기 널브러져 있습니다. 중국인 관광객들이 짐을 줄이기 위해서 그대로 두고 간 겁니다. 그런데 호텔만 이런 게 아니고 지방의 공항과 항구도 중국인들이 남긴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중국 관광객이 많이 찾는 제주도에 이세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제주공항 국제선 대합실. 한쪽에 중국인 관광객들이 쭈그리고 앉아 면세점에서 산 물건의 포장지를 뜯은 뒤 그대로 바닥에 버립니다. 여행용 가방에 들어가는 물건 부피를 줄이고 중국으로 들어갈 때 입국 절차를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미화원들은 그 옆을 일일이 따라다니며 죽기 바쁘고 수거용 수레는 비우고 또 비워도 금세 가득 찹니다. 아, 포장해놓은 봉지 뜯어가지고 알맹이는 싹 가져가고 껍데기만 남겨놓고. 공항 측은 쓰레기가 넘쳐나자 최근 청소 인력을 8명으로 2배 이상 늘렸습니다. 거기에 한 그런 걸로 4, 500개? 제주 번화가도 상황은 마찬가지. 면세점과 가까워 중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대로변의 공터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쇼핑 봉투 등 각종 쓰레기들이 널려 있습니다. 쓰레기는 분리수거조차 돼 있지 않아 미화원들은 곤욕을 치러야 합니다. 매일 반복되는 거 미치겠어요 매일. 이거 다 비고 놓으려고 하면 내 저 손목도 나가고 발로 오면 발도 한도가 있으니까 힘들고. 중국인 관광객들이 빠져나간 평택항에도 각종 쓰레기가 뒹굽니다. 하나라도 표시가 남기고 일어나 그냥 안 일어나. 쓰레기라도 내부 휴지라도 내부고 일어나지. 관광객들의 무단 투기 단속을 강화하고 면세품 포장을 줄이는 것도 생각해봐야 합니다. SBS 이세영입니다. 대한노인회는 어르신들의 권리 보장과 복지 증진을 위해 만들어진 단체입니다. 그런데 노인들을 위한 무료 공연이라고 해놓고 실제 가보면 업체들이 상품 홍보에만 열을 올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손영한 기자가 그 현장 취재했습니다. 서울의 한 공연장이 노인들로 북적이기 시작합니다. 대한노인회가 주관한 무료 북한 예술단 공연을 보기 위해서입니다. 공짜 공연에다 생필품도 준다고 하니 노인들이 몰려든 겁니다. 관련 상대카드도 선물을 준비해놨고 공연 전에 뭐 이런 우리 대한노인회가 어떤 일을 하는지 이런 설명의 시간도 있습니다. 공연이 시작되자 북한 출신 예술단원들이 무대에 오릅니다. 20분 공연이 끝난 뒤 상조 상품 홍보가 이어지고 3일 동안 460대 장례를 달성합니다. 굉장히 싸지요. 또다시 25분 공연을 마친 뒤 이번에는 건강보조기구 업체 관계자가 등장합니다. 약 5분 정도 지나면 머리가 언제 아파하는지 싹 잊어버릴 정도가 20일 정도 있다가 몸을 담아서 때를 한번 밀어보세요. 새까맣게 때가 수십만 원짜리 음이온 목걸이는 시중에서 팔지 않는 제품. 이딴 상품 홍보에 노인들 사이에선 불만이 터져나옵니다. 우리도 모르고 왔더니 이게 잘 사더라고요. 예술단들은 조금 노는 거고 이게 다 장사했다. 노인들의 권리 보장과 복지 증진을 위해 조직된 게 대한노인회지만 업체로부터는 수백만 원의 참가비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
했던 공연은 10분, 20분 정도밖에 안 하고 우리 어르신들이 주머니 털거나 하는 이미지를, 나쁜 이미지를 심어주거든요. 취재에 나서자 대한노인회 측은 앞으로 업체로부터 일체의 참가비를 받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손형안입니다. 올해로 53번째를 맞는 민헨 안보회의에서 사상 처음으로 북한 문제를 다루는 한반도 세션이 열렸습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북핵 문제는 머리 위에 매달린 칼이라며 국제사회의 단호한 대응을 강조했습니다. 민헨에서 배재학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머리 위에 위태롭게 매달린 칼. 윤병세 장관은 북한 핵 문제의 시급성을 이렇게 강조하며 국제사회의 각성을 촉구했습니다. North Korea is nearing the final stage of nuclear weaponization. In our analysis, the tipping point may be only a couple of years away. 윤 장관은 특히 북한이 지난 한 해에만 26차례나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했는데 역사상 전례가 없는 일이라며 북한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북한과 대화를 위한 대화에 나서는 건 죽은 말을 다시 사는 것과 같다며 대화 재개에 신중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민헨 안보 회의를 계기로 한중 외교 수장들이 사드 배치 문제를 놓고 40분 넘게 머리를 맞댔지만 입장 차이를 좁히지는 못했습니다. 윤 장관은 중국에 대해 사드 배치와 관련한 중국의 보복성 조치를 철회해 줄 것을 공식적으로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중국 정부는 보복성 조치에 관여하지 않고 있다면서 한반도 사드 배치를 반대한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민헨에서 SBS 배재학입니다. 평창올림픽 테스트 이벤트인 4대륙 피겨 선수권에서 점프 괴물로 불리는 미국의 18살 네이선 첸 선수가 정상에 올랐습니다. 무려 7번이나 4회전 점프쇼를 선보이며 세계 1위 일본의 한유 선수를 눌렀습니다. 하성용 기자입니다. 쇼트 프로그램에서 두 차례 4회전 점프로 1위에 올랐던 첸은 프리스케이팅에서도 쿼드러플 점프에 향연을 펼쳤습니다. 쿼드러플 러츠 트리플 토룹 연속 점프를 시작으로 쿼드러플 플립, 두 차례 쿼드러플 토룹 연속 점프, 예정에 없던 쿼드러플 살코까지 뛰며 큰 박수를 받았습니다. 국제대회 사상 처음으로 프리에서 5차례, 쇼트와 합쳐 7차례 4회전 점프에 성공한 첸은 합계 307.46점으로 정상에 올랐습니다. The greatest feeling I've had most of my career. A number of quads that I haven't really done at an international event. Little mistakes here and there, but overall happy with the way things went. 세계 1위인 한유도 4번의 4회전 점프와 탁월한 예술성으로 프리 1위에 올랐지만 쇼트의 부진을 극복하지 못하고 준우승에 그쳤습니다. 평창 리허설에서 첸이 한유의 아성을 무너뜨리면서 두 선수의 대결은 평창올림픽 최고의 흥행 카드로 떠올랐습니다. 평창 스노우보드 월드컵에서는 호주의 제임스가 미국의 월드스타 숀 화이트를 누르고 남자부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여자부에서는 미국의 클라크가 정상에 올랐고 세계 1위 클로이 김은 컨디션 난조 속에 4위에 그쳤습니다. LPGA 투어 호주 여자 오픈에서는 장하나가 후반 9개홀에서 5타를 줄이는 무서운 뒤심으로 역전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SBS 하성룡입니다. 아시아 겨울 스포츠 축제인 동계 아시안게임이 일본 삿포로에서 막을 올렸습니다. 평창올림픽 기대주인 스노보드의 이상호 선수가 우리 선수단 첫 금메달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서대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상호가 슬로프에 설치된 기문들을 빠르게 통과하며 내려옵니다. 대회전 경기에 나선 이상호는 1, 2차 시기 모두 1위에 오르며 대표팀 동료 최보군을 제치고 우승했습니다. 우리 선수단의 첫 금메달을 안긴 이상호는 두 팔을 번쩍 들고 환호했습니다. 한국 스노보드가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따낸 것은 처음인데 우리 선수들이 1, 2위를 차지했습니다. 첫 시합이 저희 종목이라는 거 어제 알았는데 첫 금메달이자 또 이제 우리나라 최초 아시아 금메달이니까 아시안게임 그래서 너무 좋고. 어린 시절 강원도 고랭지 배추밭에서 만든 슬로프에서 꿈을 키웠던 이상호는 아시아 정상에 오르며 내년 평창올림픽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이상호의 대회 첫 금메달과 함께 우리 선수단은 종합 2위 목표 달성을 향해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이상호는 개회식에서 함께 열린 시상식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고 삿포로돔에는 애국가가 울려 퍼졌습니다. 우리 선수단은 알파인스키 정동현을 기수로 앞세워 개회식에 참가해 선전을 다짐했습니다. 32개 나라가 출전한 이번 대회는 오는 26일까지 열립니다.
삿포로에서 SBS 서대원입니다. 오후에 서해안과 중북부 지방부터 시작된 비가 전국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5에서 30mm가량이 되겠고요. 기온이 낮은 강원 산지에선 최고 8cm, 강원 영서 지방에서도 1에서 3cm가량의 눈이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눈비는 내일 아침이면 대부분 그치겠지만 이후엔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다시 추워집니다. 내일 서울의 한낮 기온 0도로 오늘보다 최고 5도가량 낮겠고 찬바람이 체감온도를 더 끌어 내리겠습니다. 내일 오전부터 날이 차츰 개겠지만 찬바람이 점차 강해지겠습니다. 이에 따라 중부지방의 체감온도는 한낮에도 영하권에 머물겠습니다. 전남 서해안과 동해안 쪽으로는 오후에 산발적으로 눈이 날릴 수 있겠고요. 남부지방의 낮 기온 5도 안팎으로 오늘보다 최고 8도가량 낮겠습니다. 주 중반에도 전국에 또 한 차례 눈비 소식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저희는 토요일 8시에 뵙겠습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